오늘은 빅토리녹스 사이버툴을 커스텀 해보겠습니다. 사이버툴 하나면 헥사비트, 중간비트 그리고 미세 드라이버까지 다 하나로 사용 가능하다고 앱 게시물에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빅토리녹스 사이버툴은 가장 얇은 레이어 구성품을 사도 3레이어 이상입니다. 마침 알리에서 티타늄 교체 스케일을 별나서 세트로 팔길래 일전에 구입해둔 게 제게 있었습니다. 영상처럼 핀셋 홀의 송곳 등으로 유격을 주고 캔딱의 툴로 스케일을 분리하면 잘 벗겨집니다. 스케일은 다른 툴에 재활용이 가능하기에 살살 벗겨냅니다. 영상 참조하여 살살 두 개의 캔딱으로 양쪽에서 밀어내면 툭 분리됩니다. 지루하면 스킵해도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조금 잘 붙어 있네요. 그래도 살살 밀어주면 됩니다. 잘 분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신 분은 이제 높박 보입니다. 처음 할 때는 뭔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느낌입니다. 이완 사이버툴은 너무 잘 붙어 있습니다. 수십 번 해본 저도 어렵게 분리할 정도입니다. 벗겼습니다. 성공입니다. 분리된 부속물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본격적으로 수술을 준비합니다. 황동핀 리벤 머리 마감입니다. 오늘 초보 커스터머들을 괴롭힐 작은 악마입니다. 커스텀해본 분들은 뭔 소리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환자를 수술대에 누입니다. 이제 리벤 머리를 갈아내야 합니다. 갈 때 진동이 발생해서 좀 꽉 물려줍니다. 세인타 펀치인데 갈아낼 머리에 콕 찍어주면 드릴 날이 자리 잡기 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없으면 그냥 드릴로 밀어 붙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다 하면 됩니다. 드릴 외과 선생님 수술갑니다. 오르방이 있으면 좋겠지만 드레멜로도 충분합니다. 외과 선생님 수전증은 왼팔이 거듭니다. 공중에서 꽂으면 저게 바로 손 보루방입니다. 참 재미나는 작업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퇴근 후 국내 나쁜 향을 따라 해보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커스텀입니다. 잘 갈면 리벤 머리 재활용이 되는데 촬영하느라 신경 쓰니 처음으로 리벤 머리를 날려 먹었습니다. 두동강 났지만 괜찮습니다. 알리에서 1,000원 정도입니다.
잘 갈면 요렇게 잘 빠져나옵니다. 돈 굳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리벳머리 없는 홍둥궁 타격 마감이 하나 있습니다. 사정 보지 말고 갈아내줍니다. 갈대 요령은 세인타에서 둥글게 작은 원을 그리는 게 꿀팁입니다. 영상 참조해보세요. 상당히 갈아낼 때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 미니 포크 빅토리녹스 도구로 살살 뜯어내면 됩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면 황동봉 재활용이 불가하니 살살 뜯습니다. 나무 파진 거에 리머를 대고 톡톡 치는 것은 고수분들이 하는 거고 그건 제가 해보니 아무리 살살 쳐도 황동봉이 튀기 쉽습니다. 고수분만 하세요. 요렇게 속살을 드러낸 부품들을 사진처럼 한층씩 분리해서 담아놓습니다. 섞이면 나중 사진 봐야 하고 귀찮습니다. 그 다음엔 그냥 영상 상단 사진처럼 조립하면 끝입니다. 사이버툴은 두 개의 등뼈가 지탱해주고 여분툴 포켓은 그냥 끼우면 됩니다. 티타늄 케이스 파는 걸 6번 별렌치로 조립하면 끝입니다. 황동봉을 박아 리벳 마감하면 모루 들고 와서 조심히 때려야 하지만 알리세트는 허무하게 이게 끝입니다. 초보자도 부담 없이 따라하는 알리세트입니다. 별렌치는 들어있는 거 안 쓰고 베라 사용했습니다. 원 레이어 올린 나만의 초경량 사이버툴이 만들어졌습니다. 유격 없이 맞으면 성공입니다. 밥아저씨 말처럼 참 쉽습니다. 딱딱 절도 있게 잘 펴집니다. 그래도 오일 좀 발라주어야겠습니다. 쉽게 커스터머의 길로 이끌어주는 나만의 사이버원 레이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시어 많은 동호인들이 따라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 안 된다고 저를 원망하시지는 마십시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다 잘 될 거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한국말은 행갈의 의미를 잘 새기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